안녕하세요. 켄지코 에듀케이터 김유기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프렌즈의 새로운 캐릭터군인 니니즈의 스카피라는 토끼를 2D, 3D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봐주세요. 오늘 아트하기에 앞서 저희가 잠깐 신 컬러가 나와서 이거를 홍보하려고 조금 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신 컬러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밍크 젤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털액이 들어있는 벨벳 들어있는 젤이 있어요. 네. 작년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12 컬러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부터 출시가 됐어요. 오늘부터예요? 요렇게. 어머.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아트에는 저번에 이제 손에 달려있던 스카피를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안 써가지고 이렇게 따로 한번 들고 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일단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입체가 아닌 애는 요 아이, 입체인 애는 요 가운데 있는 애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네, 진짜 귀엽다. 그렇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 더 있고. 아, 귀여워. 뒷모습도 있다. 이렇게 다른 애들도 다 있어요. 진짜 똑같아요. 그중에 사실 이 스카피는 토끼가 아니고 북극곰인데 토끼 모양 토끼가 된 북극곰이라고 하네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연이, 유수정님, 성우님 모두 안녕하세요. 파란매새님도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앉아있는 동안 샌딩은 한번 했어요. 네. 샌딩은 했고 저희 이펙트 베이스 젤로 한번 칠해줄게요. 네. 저희 베이스 젤 진짜 오래가요. 맞습니다. 진짜예요. 아직 베이스 유목민이신 분들은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 너무 좋아요. 지금 행사도 하고 있고 냄새도 좋고. 지금 행사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30초 켜할게요. 제가 이 아트를 되게 여러 번 니니즈 그 오피셜 계정을 이렇게 태그를 했더니 거기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직접 와주시니까 좋더라고요. 귀여워요. 진짜 손에 한 달 넘게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너무 이렇게 볼 때마다 힐링? 근데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하나도 안 귀여워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토끼가 핑크색이다 보니까 배경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냥 화이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선생님 그 인스타 쪽에 머리카락이 살짝 가려져서 네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토끼가 올라올라 하고 있네요 라고. 얘네가 또 이번에 카톡이 업데이트 되면서 무료 이모티콘이 풀렸어요. 그래서 아마 맞아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업데이트를 하고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일찍 입덕을 했는데 얘네가 좀 앞에 애들보다 귀여워가지고 혼자 좋아하고 있었어요. 요즘 원콧만 해도 이렇게 발색이 잘 되는 화이트 피아 1번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나 탔네요. 엠보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게 화면에서 요 하트랑
요 가운데 토끼랑은 엠보로 되어 있긴 해요. 얘네 둘은 2D고 그냥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귀엽다. 귀여워요. 다음에 다시 똑같이 PR01번 화이트루 깨끗 해줄게요. 아 이게 머리가 지금 잘라가지고 묶어야 될 것 같아. 서연님, 지연님, 지혜님 모두, 효진님 모두 안녕하세요. 일단 큐어링 해줄게요. 이 동안 잠깐 머리를 묶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특히 이제 요게 니니즈에서 사실 딸은 좀 얘 앙몬드 빼고는 모양이 조금 애들이 좀 희한하게 생겨서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얘는 쉬워요. 얘는 귀때기가 없기 때문에 되게 쉬운데. 네네. 여기 아무래도 토끼는 지금 보면은 얼굴, 귀, 팔다리밖에 없어요. 몸통하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미키 이런 거에 비하면은 훨씬 쉽기도 하고. 이제 색깔도 핑크색이고. 맞아요. 요즘 한창 유행을 하는 캐릭터라서 쉽게 아마 샵에서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준 위에 제가 미리 팔레트 컬러를 안 짜놨어요. 여기 조명이 세가지고. 네네. 컬러 그러면 큐어링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ES103번인데 네. 저희 봄에 나왔던 플라워 가든 시리즈에서 연핑크를 맡고 있어요. 와 진짜 완전 베이비 핑크예요. 러블리한 컬러예요. 네, 너무 예뻐요. 요 핑크를 덜어주시고 요거 이제 301번 쇼트 브러쉬. 짧고 뾰족하고 숱이 너무 많지 않은 브러쉬로 토끼 이제 모양을 잡아줄게요. 네.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구도라고 할 게 조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이제 정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빵떡같이 좀 납작하고 크고요. 네네. 그 다음이 몸이 얼굴의 한 3분의 1 크기만 있고 다리가 띡띡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우선 빵떡을 그릴 때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으면은 점점 커지기는 쉬운데 네네. 이렇게 작아지는 거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아, 작아지는 건 어렵죠. 큰 거 커지는 거는 쉬운데 맞아요. 처음에 너무 크게 빵떡을 띡 그려주지 마시고 대충 아 이쯤에서 내가 머리통 사이즈가 한 여기까지 있으면 좋겠다를 대충 이렇게 위아래로 찍어주시고 빵떡이니까 이제 정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옆도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색칠. 아 진짜 봄 컬러지만 ES 시리즈는 전부 예뻐요 라고. 맞아요. 또 제가 사실 파스텔 컬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ES 컬러는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12개나 있다 보니까 골라 쓰는 재미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두껍게 바르는 거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얇게 투컷 하셔도 되거든요. 굳이. 근데 저희끼 이제 발색이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원컷으로 해도 충분히 가려는 저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좀 많이 동그랗죠? 여기 그러면 이제 볼살을 늘려주시면 돼요. 현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지금 지하철에서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컬러감이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라고. 맞아요. 가을이고 겨울이고 지금 저는 혼자 계절을 역행하는 봄 컬러를 들고 와가지고 아 예쁜 컬러면 사계절 다 사용해야죠. 그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귀때기를 그려줘야 되는데 귀가 잘 보면 이게 훌라훌라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치우쳐 있죠. 뒤로 네네. 슝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가운데 근처에서 그냥 붓 위에서 아래로 한 덩이 삑. 그 근처에 그냥 한 덩이 삑 그려주시면 돼요. 훌라훌라. 그 다음에 몸은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보다 살짝 우측에. 저희 컬러가 조금 레벨링이 잘 돼서 이렇게 올려놔도 붓자국이 거의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캐릭터 그릴 때 가끔 이렇게 꾹꾹 눌러 그리면은 붓자국도 많이 남고 이렇게 쭉 울룩불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없어서 맞추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올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몸땡이 그려주고 팔 한쪽은 살짝 얼굴 밑으로 탈출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조금 띡 밖으로 그려주고 발은 귀랑 반대쪽으로 앞에 앞쪽으로 이렇게 두 개 띡 이렇게 해주면 벌써 토끼의 어머. 형태가 통제리. 아 아니야 저희 지금 팔리시젤로 그리고 있어. 귀여웠잖아요. 팔리시젤로 해도 저렇게 원콧에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컬러를 이렇게 칠하고 이제 검은색 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주로 라인이 대부분 한 번에 성공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실리콘 푸셔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밀고 닦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은색이 이런 컬러에 이런 배경이나 이런 밝은 색에 묻었을 때 이렇게 떡 이렇게 애가 착색되는 것처럼 거무죽죽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시려면 여기다가 요 위에 바로 그냥 일반 미경화 젤이 남는 탑젤을 한번 코팅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코팅을 아무래도 해주시면은 칼라 위에 착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라인 그리다가 이렇게 삑사리가 났거나 얘 싹 지워야 될 때 전혀 착색되는 게 없어서 수정하기도 쉬워요. 왜냐면 샵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손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삑사리 손님 손이 움직이면은 삑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그걸 생각해서. 그리고 니니즈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라고 오늘 그러면 오늘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리고 얘가 사실 저는 몰랐어요. 굿즈가 지금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굿즈가 나왔어요. 어허.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팔고 오프라인에서도 팔아갖고 인형은 다 품절됐고 벌써. 어머 뭐 핫하네요. 엄청 핫해요. 어머. 그래서 이 지금 스카피 열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홍보 대사 같지만 저한테 지원해준 건 없는 카카오 브랜드. 내가 좋아서 하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왜냐면 미경화 젤이 안 남는 논와이프로 하게 되면 너무 뽀독뽀독거려서 이 위에 검은 라인 그릴 때 미끄러져요. 그래서 일부러 미경화 젤이 남는 탑젤을 했고요. 얘도 광은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근데 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무리감 차이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미경화 젤이 남는 탑젤을 이렇게 한번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닦아주시고 요번에 이제 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 브러쉬 진짜 좋죠? 그렇게 좋다는데 아유,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번에는 302번이고요 미디엄 라이너예요. 그래서 중간짜리 라이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라인을 그려줄 건데 저희 페인팅 젤이고 검은색. 사실 혼자 쓸 땐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벽면에 치덕치덕 해서 쓰는데 라인 그릴 때는 캐릭터 그릴 때는 좀 라인 두께 조절하는 게 이렇게만 하면은 쉽지가 않아서 푹 한번 뜨고 푹 뜨고 팔레트에 비벼주시면서 붓 전체를 얇게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붓을 이렇게 물감에 이렇게 묻히듯이 젤을 묻혀서 손질을 해주시면서 캐릭터 그려주시는 게 라인 따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뭘부터 잡아주면 좋냐면요. 아, 골드, 그쵸. 그래도 엄청 잘 발려가지고. 예쁘죠? 맞아요. 아, 요 캐릭터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이 선이 완전 테두리가 다 붙어있지가 않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원본이랑 똑같이 그린 건데 여기도 이어져 있지가 않고 여기도 이어지지가 않고요. 요런 데가 다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붓선이 이제 붓으로 그린 것 같은 캐릭터가 포인트라서 하트는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상관이 있어요. 이런 보면은 이렇게 좀 얼굴 근처라던가가 한 번에 그려져 있는 게 없어요. 얘네 캐릭터 특징이 그래요. 이런 데 다 떨어져 있고 이런 데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예쁘게 또 안 따셔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라인을 좀 깔끔하게 할 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지금 시작해 주시려면은 팔이 이렇게 훌라훌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 한쪽이 얼굴에 약간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훌라훌라를 너무 잘 그렸는데 한 번에 당황스럽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훌라훌라 끊겼으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요런 거 이렇게 지금 만약에 오류가 났다 하면은 네네. 젤 클렌저에다가 막붓 그냥 진짜 아무거나요. 싼 거 그냥 막붓을 이렇게 플랫붓을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젤 클렌저를 묻히세요. 그리고 닦아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방금 그렸던 거에는 이렇게 오류 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얼굴 밑에 다시 이어서 그려줄게요. 그래서 얼굴이죠. 우리 얼굴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끊겨도 돼요. 여기서 한번 끊기고 그다음에 이제 귀가 맞닿는 부분과 얼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근데 여기는 가운데 끊기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이제 토끼 귀때기는 그리고 이제 캐릭터든 뭐든 그릴 때 위에서 아래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했을 때보다 더 쉽기 때문에 귀도 이제 여기 꼭지점에서 선생님 인스타 마리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서는 선을 한 번에 다 이어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살짝 끊어서 흐른다는 느낌으로 여기도 이렇게 이어줄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그렸는데 라인이 좀 예쁘다 싶을 때 각 큐어링을 조금씩 하거든요. 다른 게 지워질 수가 있어서 한 10초 정도 큐어링 할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손가락이 스치기도 하고 붓이 스치기도 하면은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싹 다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니까 아찔합니다. 퓨처링을 조금 해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그리면 당연히 좋지만 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여기 토끼 귀때기 요런 데는 굴리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굴리면 굴려지죠. 그러니까 요게 붓이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 따라오는 성향이 있어요. 지연님께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쌤 사람 손에 할 때는 머리가 큐티클 라인 쪽으로 가게 그리면 되는 건가요? 그쵸. 지금 여기도 여기가 큐티클 라인이고 여기가 후리 엣지예요. 제 손톱에 있을 때도 얘네들은 요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가끔 손님 중에 내가 보게 라고 하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저도 그려봤거든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원본 자체도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고 그렸거든요. 우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캐릭터는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손님들도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손 그렸고 몸통 또 이제 겨드랑이 해서 내려주시고 여기 훌라훌라 엉덩이 아 진짜 귀엽다 내려주시고 삑사리가 났어요. 삑사리가 안 날 순 없죠. 그렇죠. 당연히 삑사리가 안 나면 좋은데 나면 고치면 되죠. 맞아요. 나면 고치면 되죠 정말. 그럼요. 고치면 돼요. 손님도 그런 거 고치는 거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실력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도 이렇게 일자로 먼저 띡띡띡 그려주시고 왜냐면 곡선 그리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곡선은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데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걸? 밥그릇? 인가? 그릇 그리듯이 이렇게 사실 지금 제가 왼손잡이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왼손잡이라 할 수 없는 극강의 이제 이 각도 아~ 여기 좀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죠. 왼손잡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이 쉽지 이 방향이 잘 안 돼요.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제 저랑 반대이실 것 같은데 얘는 한 번에 제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에 끊어 나눠서 그릴게요. 다음에 얍 와 이어 그렸다. 와. 여기 이어주시면 돼요. 와 됐다. 오. 그럼 한번 이제 큐어링 10초 할게요. 네. 아이 너무 좀 잘 그려주셨는데요 선생님. 여기 저도 제가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손님 손톱에 할 때는 한 번도 탑재를 이렇게 얹고 그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보내자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보면은 눈이 이렇게 뜨고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점 모양이고 감고 있을 땐 이렇게 약간 한자 팔자죠. 이렇게 쳐져 있고 네네. 입은 다물고 있을 때는 이렇게 뾰뾰 이렇게 삼자 옆으로 놓은 거 같은 거고 이제 입 벌리면은 턱이 생길 때도 있고 턱이 안 생길 때도 있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 배꼽이 있는데 화이트 배경에 배꼽이 까맣게 있어요. 이게 북극 꾸밀 때 뭐 상처를 입어서 남은 흉터라고 해서 이걸 그려줘야 되더라고요. 아, 선생님 진짜 팬이시네요. 제가 얘네를 그리려고 막 오피셜 사이트까지 가가지고 정보를 좀 수집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남은 순서는 당연한 거지만. 여기 입속은 화이트인데요. 화이트를 먼저 그리시고 이 위에 라인을 따는 게 더 힘들어요. 화이트를 마지막에 올려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해줄 거는 이 다음에 눈! 하고 입을 그리는 거예요. 눈은 원래 얘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얼굴의 절반 정도에 딱 걸쳐 있거든요, 눈이. 근데 이렇게 해벌레 거릴 때는 약간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살짝 위 그리고 이제 얘가 이쪽을 보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중심이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이렇게 눈을 그려주고 입은 사물 뒤집은 뀨를 해줄게요. 뀨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뀨를 한 번에 그리기 위해서 이거는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 네. 연습하시면 돼요. 뀨 이렇게 했고 이제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입을 띠 이건 좀 두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 안에 흰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해벌레 해주고 턱살이 조금 입술인지 턱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쪽 해주고 아 진짜 귀엽다. 지금 손이 조금 두꺼워서 살짝
선볼게요. 이렇게 해벌레 하고 있네요. 그 다음 큐어 10초 10초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볼 터치. 맞아, 볼 터치 빠질 수 없죠. 네, 하고 여기 잘 보면은 이게 빵딩이에 빨간 조그만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백을 채워주기 위한 빨간색도 그려줄 거고 배꼽에 있는 흰색을 또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페인팅 젤 화이트. 요거는 그냥 덜지 않고 여기서 그냥 뚝 떠서 쓸게요. 네. 소량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꼽 이제 손 밑에쯤, 그리고 배는 그냥 동그랗게 칠해주시면 되고. 이게 사실 배꼽을 먼저 그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손이 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원래 가리거든요. 그래서 배꼽을 나중에 칠해줄게요. 배꼽은 그냥 이렇게 좀 위로가 보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캐릭터 그릴 때는 저도 모르게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화이트 칠하고 아직 큐어 안 하고 볼때기 빨간색 요거 볼, 그리고 여기 하트 요거 엠보 하트는 똑같은 색이에요. 그래서 FW106번이고요. 네. 요런 것도 저는 소량 쓸 때는 사실 잘 안 덜어 쓰고요. 이거 저의 꿀팁이랑 꿀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대를 꺼내서 여기다 붓을 대요. 아, 그리고 다시 넣어요. 그냥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오호. 저는 좀 시간을 단축하는 걸 좋아해서. 시간 단축은 누구나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팔레트에 쓰는 것도 팔레트 닦아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띵쳐서 볼터치는 가로로 줄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로로 이렇게 한 줄,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한 줄,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할게요. 30초. 여러분, 볼터치 카드 하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발림성 짱 원터치로 쑥쑥 툭탁. 저 발음 되게 좋은데요. 쑥툭탁. 쑥툭탁. 어머, 되게 있어 보인다. 사실 이게 되게 얘네가 설정이 진짜 재밌는 게, 어떤 설정이 있어요? 이 캐로베로, 얘가 캐로하고 베론이라는 애들인데, 네네. 얘네 엄마를 얘가 잡아먹었어요, 북극곰일 때. 그래서 얘한테 저주를 걸어서 얘가 토끼로 변했다고 뭐 하더라고요. 뭔가. 근데 고기를 먹는 토끼예요.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너무 덕후 같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마무리를. 아, 입을 안 칠했구나. 방금 배꼽을 칠할 때 입술을 칠했어야 됐는데. 입 안에 허연 거를. 지금 해도 돼요. 여기 되게 소량을 묻히셔가지고 붓 끝에 여기 안에 그냥 촉 촉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촉. 아, 귀여워. 그리고 어차피 이제 볼터치나 하트 하나 배꼽이랑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큐어 안 하시고 바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검은색을 붓에 한번 폭 찍고 쑥싹쑥싹 돌려서. 볼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요렇게 세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찍찍찍. 네, 선생님, 선생님 배의 엠보는 뭘로 하신 건가요? 라고. 지금 요게 좀 엠보로 보이나요? 얘가 지금 페인팅 젤이어가지고 살짝 도톰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냥 페인팅 젤로 지금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뱉고 X자라서 되게 쉬워요. 그냥 대충 X 그려주시고 하트
하트 같은 경우도 하트가 쉽지가 않죠. 테두리 있다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볼록 한 대쯤에서 한번 아래로 그다음에 뭐 한 대 쪽도 아래. 왜냐면 손님 손은 이렇게가 안 돌아가잖아요. 팁은 솔직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그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손님 손은 아마 이게 한계거든요. 여기 이 정도가 한계다 보니까 맞아요. 최대한 이렇게 잡고 특히 캐릭터는 이렇게 잡고 그냥 안 돌리고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조금 그러니까 조금씩 이어서 원을 곡선을 이어준다고만 생각하셔가지고 점점점점을 되게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어주세요. 그게 아마 제일 이렇게 어렵지 않고 많이 삐져나가지 않는 하트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중간에 사진 중간은 M4 아닌가요? 라고. 네, 배꼽은, 아, 배꼽 말고,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요건 M4예요. 요 M4도 보여드릴 거죠? 네, 요거 보여드릴 겁니다. 요렇게 해서. 제 하트도 이제 테두리 해줬고요. 네. 30초 큐어링 할게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진짜 빨리 끝나요. 그리고 아 중간 토끼는 맞아요. 엠보 맞아요.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바로 다음에. 얘도 진짜 예뻐요. 얘도 너무너무 귀여워서 손 맨날 보고 있었어요. 진짜 이 손에 스카피 이 손에 앙몬드가 있었는데 열 손가락 보면 다 힐링 되더라고. 진짜 귀여운 거 보면은 힐링 되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탑젤로 마무리 안 하고 저희 커버 클리어 젤이라고 이제 커버 빌더 뭐 오버레이 랩핑할 때 쓰는 젤인데 칼라는 세 가지인데 지금 얘는 클리어로 덮을게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병이 입구가 크고요. 얘를 지금 왜 올려주냐면은 사실 토끼가 지금 당연한 거지만 라인이 이렇게 울룩불룩 할 수밖에 없어요. 표면이 매끈하진 않아요. 그렸기 때문에 위에 자꾸 더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 바로 얇게 탑젤을 올려서 마무리를 해버리시면은 라인 같은 데만 빨리 때가 타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불룩불룩한 데가 때가 타서 거기만 누리끼리 해준다거나 달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캐릭터는 그러면 안 이쁘잖아요. 굳이 예쁘게 그렸는데 그래서 마무리 해주실 때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젤로 오버레이를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살짝 그냥 그 선 요철만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오버레이 해주시고 30초 큐어링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캐릭터는 눈코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아 그쵸. 캐릭터가 눈코입이 다른 데가 있으면 짭이 돼요 걔네가. 맞아요. 짭키티 뭐 짭미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구도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요 눈코입 위치를 보실 때 캐릭터를 얼굴을 특히 얼굴 이제 왜냐면 안에 들어있으니까 눈, 코, 입 대부분 그러면은 캐릭터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잔인한가? 십자가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거나 종이에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미리. 그래서 그 중에서 얘가 아 코가 한가운데 있구나 눈이 한가운데 있구나 이런 거를 연습을 한두 번 종이에 그려보시고 하는 것도 좋거든요. 특히 미키 같은 경우는 구도 잡으면 금방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이게 미경화 젤이 좀 많이 남죠 사실 클리어 젤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 저희 새로 나온 슈터 퍼펙트 탑젤 요것도 이제 노나이프 탑젤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대부분 이렇게 노나이프 탑젤이 이전에는
큐어링 하고 나서 만졌을 때 바로 만지면 이렇게 광이 없거나 광이 죽는 현상이 있거나 이렇게 뿌둑뿌둑거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큐어링 하자마자 만져도 매끈매끈하고 광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라서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30초 할게요. 박람회 때 커버 클리어 시리즈 사왔는데 아, 최고예요라고. 맞아, 너무 좋죠. 그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누드 컬러 두 개도 진짜 쓰기 좋고 지금 저 사실 이 손톱 위에도 커버 클리어 젤로 살짝 오버레이가 돼 있거든요, 손톱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나갔어요, 손톱이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없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깨지지가 않아요, 지금. 어머. 커버 클리어 젤 워낙 단단해갖고 더 이상 찢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 얘는 마무리예요. 2D짜리 스카피는. 네, 아, 진짜 귀엽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엠보스 카피 보여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인스타 여러분, 아트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살짝 껐다가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이 3D 엠보로도 한번 만나봐요. 배가 귀엽대. 이렇게도 귀여운데 3D는 더 얼마나 귀여울까요? 3D는 진짜 예뻐요. 너무 좋아요. 사이즈 요즘 핫한 거.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엠보 보여드릴 건데 제가 미리 칼라 투코까지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할 건데 네,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엠보를 만드는 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든 젤을 엠보 젤로 만들어주는 실키 엠보 파우더 요게 있으시면은 뭐 그 어떤 젤에다 섞어도 다 엠보화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빨간 흰색 엠보 젤이랑 빨간색 엠보 젤밖에 없으면 검은색은 못 만들잖아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을 만드시고 싶으면 검은색이 요 젤, 이 가루를 섞으시면 마법같이 엠보젤로 변신시켜서 쓰실 수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셨네요. 아, 네, 좀 많이 썼네요.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칼라는 아까 2D에 썼던 아이랑 똑같은 ES 플라워 가든 103번 연핑크 색깔이고요. 이제부터 섞어줄 건데 연핑크색을 아무래도 입체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감안하셔서 차라리 남는 게 모자란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조금 듬뿍듬뿍. 어, 그리고 인스타에서 엠보 파우더랑 네. 아크릴 파우더랑은 다른 거죠? 라고. 어, 그쵸. 아크릴 아마 써보 아크릴 파우더랑 섞어서는 옛날에 이제 많이 썼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원래 아크릴 가루라는 게 모노머랑 붙어야만 굳는 현상이 생겨요. 네. 근데 그렇다는 거는 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젤이랑 섞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 제대로 된 경화는 안 되고. 근데 요 엠보 파우더는 그냥 젤을 엠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큐어링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디 조그만 이런 통에다가 빈 통에다 담아두셔도 굳는 일도 없고 그대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색은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통에 넣어두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좀 섞어줄 게 있는데요. 요거는 칼라가 있고 아무래도 칼라를 이렇게 두껍게 올리면 큐어링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요 파우더는 이렇게 하얀 전분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투명한 색이 돼요, 섞으면. 그렇긴 하나 비투과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탑젤이나 뭐 베이스젤 같은 투명한 계통의 젤을 조금 섞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칼라젤의 반 정도. 뭐 반 정도라고는 하는데 감이어가지고 적당히 보시면서 섞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반 정도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파우더를 넣어준데 여기서부터가 뭐 솔직히 칼라젤이 1이면 파우더가 2다 뭐 이런
비율이 있긴 있는데 이게 컬러젤마다 좀 점도도 다르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제대로 된 점도가 좀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섞으면서 비율을 맞춥니다. 근데 이제 젤 액상보다는 두 배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다음에 잘 반죽을 해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손으로 만졌을 때 손에 들러붙지 않는 약간 천사점토 같은 네, 그 찰흙보다는 질면 안 되고 네? 천사점토 같이 만졌을 때 딱 천사점토 느낌이 나요. 보송보송하고 가벼운 반죽 느낌이 나거든요. 그 정도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저 한 통 다 쓰는 게 가능은 할까요? 라고 저같이 이렇게 푹푹 쓰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엠보를 많이 쓰시면 빨리빨리 쓰실 수 있어요. 요 정도면 지금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아 조금 지르네요. 요게 사실 조금 처음 엠보젤 자체를 아예 만져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게 좋은 점도인지 사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붓에 이렇게 들러붙지 않는 점도여야 돼요. 아 붓에 들러붙지 않는 이렇게 봤을 때도 딱 누가 봐도 이렇게 덩어리가 약간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런 점도여야 돼요. 네네. 너무 묽으면 안 되고 흘러내리고 모양이 안 잡히고 너무 꾸덕꾸덕하면 빵꾸나고 모양도 안 잡히고 이렇게 건조해서 각질 일어난 것처럼 애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 점도면 딱 좋네요. 자, 요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 이거 엄청 많다고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눠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진심.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일 빵실빵실한 거는 지금 여기서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제일 높이 있고요. 그다음 배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높이별로 있어요.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올릴 거는 요 팁 위에 얼굴을 올려줄 건데요. 공병에 내 장기 보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빛 통하지 않는 병이셔야 돼요. 이렇게 밀폐도 되고 이렇게 빛이 투과하지 않는 병이면은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드 스틱 있죠? 네. 우드 스틱에 이렇게 면이 잘린 면이 있잖아요. 뾰족한 면이 있고 요 뒷면으로 퍼서 쓸 거예요. 큐어만 안 되면 쓰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잘 움직이거든요. 저는 우드 스틱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우드 스틱으로 뿅 이렇게 떠가지고 띡 올려주시면 돼요. 뿅 하고 떠서 네. 띡 하고 올려줄게요. 네, 뿅 하고 띡 하고 올려주시고 이거는 406번 플랫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젤 브러쉬에 살짝 적셔서 해줄게요. 살짝 적셔주시고 이제 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밋밋하게 만들어줘야 되나 평평하게. 그래서 얘를 표면을 또닥또닥또닥또닥 너무 세게 눌러주시면 찌부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이제 옆면을 밀어줄 때는 붓을 세워서 그다음에 윗면을 눌러줄 때는 붓을 눕혀서 이렇게 모양을 살짝씩 잡아가시면서 눌러주세요. 너무 두껍게 하면 또 큐어링이 중간에 안 될 수도 있어서 좀 두께는 2mm 정도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 하면 또 생활할 때 불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만들어줄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평평하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도 평평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봤을 때 이렇게 일자여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아, 내 토끼 조금 밑에 있네요. 그거를 생각하셔서 조금 판판하게 눌러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라인 타서 찌부러지지 않게 해주고 이제 여런데 옆면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붙어있는 면이 많이 안 예쁘면은 한번 이렇게 싹 쓸어주셔도 되거든요. 붓을 이렇게 눕혀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해주셔도 돼요. 요런데도 이제 만약에 예쁘지가 어디 갔노? 여기 여긴데? 이렇게 예쁘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톡톡톡톡 눕혀서 평평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빵떡이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아 그리고 지금 붓에 클렌저 바르신 건가요? 네 맞아요. 발랐어요. 근데 이게 붓에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이렇게 누르는 과정에서 녹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가 아니라 그냥 붓을 적셨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고 이렇게 키친타올에 살짝 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붓 자국도 안 남고 예쁘게 돼요. 되게 지금 판판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10초 큐어링 할게요. 네, 그리고 흰색 바탕이잖아요. 컬러만 바르신 거죠? 탑은 바르지 않고 네, 바르지 거죠? 않았습니다. 촉촉해 보이나요? 오, 되게 매끈하게 닦았는데. 아, 저 신랑이 부산 사람이어서 사투리 아~ 갖고 써요. 예, 같이 살게 되면. 네, 오울마가지고 머무라 막 이러고 저도 저 완전 서울 사람인데 좀 그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귀때기 올려줄게요. 귀는 한쪽씩 올려주셔야 돼요. 귀때기 이렇게 조그맣게 퍼서. 띡! 띡이 제일 중요해요, 띡. 이 위치가 조금 삑사리가 나면 좀 안 이뻐서. 그 다음에 이것도 붓 살짝 클렌저 묻히시고 이제 여기랑 여기에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두덩이를 따로 올렸으니까. 네. 귀때기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살짝 쓸어가지고 합체를 시켜주세요. 붙어요. 경계선 잘 없이 이렇게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면 이렇게 쳐주시고 여기 옆면도 쳐주시고 평면으로 눌러주시고 귀때기 약간 왼쪽으로 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귀가 보면은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일직선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이쪽 밑으로 갈 머리에 붙어있는 부분이 좀 더 좁고 위로 가는 부분은 좀 더 빵실빵실하게 다음에 요런데 이제 안 들어갈 때는 붓으로 살짝 이렇게 밀으시면 들어가요. 요렇게 귀때기 한 장 해서 10초 10초만 해줘도 일단 자기들끼리 붙는 건 없고 표면은 딱 큐어가 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 올마 맞아요. 근데 아. 제대로 안 옮고 이상하게 오 약간 이상한 것만 배우고 어디 사투리 잘 모르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경상도 분들이 막 살 의사 막 이러면 그걸로 욕하고 비웃고 막 발음 안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귀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귀가 두 개가 붙으면 안 이뻐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 밑에 붙여주시고. 위에서 아래 눌러주시고 좌우도 밀어주시고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 말 안 하고 하면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지금 쑥쑥쑥쑥 끝나요. 그리고 막 이제 요런 데가 귀가 만약에 안 붙어 보이긴 하는데 붙은 거 같다 이럴 때는 우드스틱이 여기서 할 일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쓸어가지고 끌고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 안에서 틈에서 나온 게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제 양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붓으로 만져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떨어져서 보이고 우드스틱이 조금 많이 일을 해요. 이렇게 하고 싶죠. 네. 아
아크릴 하는 것 같다고. 아, 그쵸. 아크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는 있는데, 아크릴보다 좋은 점이 아크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데 굳잖아요. 망했잖아요. 아, 아. 얘는 아. 좀 예쁘게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붙잡고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은 이제 너무 오래 만지면은 손님이 싫어할 수 있다는 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돼지를 올려줄 건데, 배는 머리보다 작게 동그랗게. 그리고 여기서 애초에 여기다 잡으실 때 조금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올려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이렇게 조금 굴려가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요거를 바로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면 벌써 대충 위치가 잡히죠. 모양이랑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인데, 저도 처음에는 막 이걸로 퍼서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랬는데 안 붙더라고요. 근데 손으로도 이렇게 굴려서 해봤는데 손으로 굴리면 먼지가 여기 다 붙고 막 그래갖고. 맞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저렇게 해본 게 우드스틱인데, 우드스틱이 생각보다 되게 잘 맞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턱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조금 쓸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잘 보이네요. 조명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얘 밑에가 얼굴보다 아래에 이렇게 좀 더 높이가 낮게끔 해주실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팔을 따로 달 게 아니고 여기서 팔을 잘라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팔 들어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살짝 좌우로 납작하게 이렇게 약간 눌러주시고. 엠보젤 브러쉬 네,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엠보젤 브러쉬 필요 없어요. 있는 브러쉬, 저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거 만들 때는 그냥 이런 라이너, 조그만 거 숏 라이너로도 하거든요. 플랫 브러쉬만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다양하게 쉽게 그래서 이제 내가 저도 엠보를 배웠었는데, 네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하,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되죠. 팔을 자른다기보다 이게 여기서 분리시켜주려고요. 그래서 아까 나온 요 우드스틱을 팔에 이렇게 팔을 찢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놀이 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네. 이게 팔이 쬐끄맣기 때문에 몸 만들고 팔 붙이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완성하면 징그러우니까 이렇게 모양 좀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배보다는 팔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살짝 손도 눌러 주시고요. 근데 나중에 캐릭터 네. 올린 것만 손톱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나요? 라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 진짜 드릴로 잔인하게 가는데요. 캐릭터 솔직히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관. 맞아요.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떨어지는 걸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드릴로. 네, 저 그냥 분해해 버려요. 미안하지만 안면 윤곽술을. 오픈은 해야 되니까. 그쵸, 손톱은 나와야 되니까. 팔을 너무 두껍게 잘라가지고 잘 보여드리려고 좀 팔이 뚱뚱해졌네요. 팔이 뚱뚱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런데, 그러니까 엠보젤 브러쉬보다 저는 약간 플랫이 더 좋은 게, 플랫이 이런데 틈 사이에 잘 들어가요. 이 여기 각이 이런데 딱 눌렀을 때 되게 잘 들어가요. 이런데 틈에.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엠보젤 브러쉬는 무조건 우리 그 아크릴 455 브러쉬처럼 생겼다는 편견을 살짝 버려주시면 더 쉽게 아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 만들어가지고 큐어링 10초 할게요. 네. 돌려가기로 보네. 어쩔 수 없어요. 팔이 얘는 작았는데 제가 잘 보여드리려고 너무 과하게 팔을 키워버렸어요. 헬스했어. 좀 뚱뚱했어. 귀여워요. 슬프네요. 그 다음에 발은 두 개 붙이면 짜증나니까 이제 한 번에 두
이제 큰 덩이 올려서 얘도 이제 다리 잘라줘? 갈라줄게요. 제가 스카피를 미워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의 애정 캐릭터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자꾸 제가 능욕하고 있어가지고 미안하네요. 팔 자르고 팔 자르고 막 다리도 갈른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리도 또닥또닥. 아 근데 조금 두꺼워진 것 같아요. 이런 거 자르실 때 그냥 이렇게 아까 쓰던 우드스틱으로 아 좀 너무 크거나 길다 하시면 이렇게 그냥 썰어내듯이 잘라내버리시면 돼요. 되게 쉽게 쉽게 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주고 아 그리고 지금은 이게 핑크색이라 조금 덜한데 가끔 진한 색깔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 들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남는 경우에는 젤 클렌저 브러쉬에 조금 많이 묻히셔서 그냥 이렇게 쓸어주시면 다 없어져요. 지금 다리도 몸통보다 살짝 그늘지게 해줄게요. 다리가 더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드스틱으로 미안하지만 이제 다리를 두 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갈라지나요? 갈라진다. 얍. 갈라졌다. 갈라졌죠? 아 귀여워. 어떡해. 갈라졌어요. 얼굴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 보면 붓도 이렇게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만 조금 동그랗게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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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다리 두 개. 막 네. 귀여워. 그다음에 10초 추리는 이렇게 어차피 10초씩 해도 앞에 있는 애들은 벌써 30초 이렇게 40초씩 빛을 받았기 아. 때문에 오래 안 해주셔도 돼요. 오케이. 쓰리 앨범 보니까 저 인형 너무 갖고 싶어요. 인형 진짜 팔아요 완전히. 그다음 여기 이제 이렇게 됐으면 배꼽 트레이드마크 흉터 배꼽을 그려줄게요. 배꼽 아 좀 살이 빠지고 팔이 두꺼워져갖고 배꼽을 좀 작게 그려야 되네요. 헬스 토끼 진짜 미안하긴 한데 이것도 귀여운걸요. 이렇게 해주고 요때 이제 눈 코는 없구나. 눈과 입을 그려줄게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헬스토끼 만들어주실 수도 있죠. 아 이런 아이디어가 그럼요. 요렇게 이제 얼굴의 반 정도에 있어요 눈이. 그리고 여기 얘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귀를 이제 거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와 토끼 귀 있는데 눈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거 도트봉으로 잘 안 찍어요. 도트봉으로 똑같은 거 찍기가 더 힘들어요. 아. 붓을 그냥 완전 세워서 여기에 하나 위치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작게 찍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치에 또 하나 해서 키워주실게요. 아 귀여워. 이렇게 이제 눈이 있고 입은 3은 연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다들 이 3 그리는 연습 꼭 해봅시다. 아 저 옛날에는 이거 진짜 못 그려가지고 라이언 이런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귀여워. 진짜 근데 약간 두꺼워졌다. 저희에겐 수정이 있죠. 그럼요.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살짝 두꺼우면 붓에 묻혀서 근데 이게 또 이때 수정을 해주실 때 너무 많이 묻히시면은 더 두꺼워질 수도 있고 번지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큐어 한번 할게요. 내 손톱에 저장하고 싶다요 라고
맞아요. 이거 진짜 지울 때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갈아버려야 되니까 슬퍼가지고. 뭔가 무서워요. 이렇게 듣기로만 했을 때는 갈아버리고. 거의 성형외과 가. 그 다음에 이제 배꼽에 X. 뭐 X는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찍찍. 찍찍. 약간 삑삑. 삑사리가. 짠, 짠, 짠. 그러나 이런 게 핸드페인팅의 묘미다 생각하고 저는 조금 자연스러움을 주고. 아, 그럼요. 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갈아, 진짜 갈아버릴 때 진짜 마음 아파요. 맴짓이에요, 맴짓. 이거 하체도 보여드려야 되나? 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컬러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가지고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페인팅 할 때 30초 큐어할게요. 30초. 페인팅 젤은 다 굳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요 마지막. 여기서 중요한데 저희가 일부러 여기 귀와 귀때기 사이를 이렇게 틈을 줬고 높이를 다르게 했고 팔에 틈이 있고 발에 틈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탑젤을 잘못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평평해지겠죠. 이 모든 우리가 힘들게 공들여 만든 요 섬세한 부분들이 도톰하게 너무 바르시면은 다 입체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탑젤을 고르실 때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얇은 탑, 물론 저희 거 슈퍼 퍼펙트 스탑이 제일 좋은데요. 이걸로 할게요. 일단 붓끝을 양을 많이 애초에 푸지 마시고요. 조금 네 세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워서 이런 데 틈을 먼저 칠해 주세요. 요런 데랑 이제 이런 데 살 붙는 살 살 얘가 이제 배경에 붙어 있는 부분 이런 데를 사람 손이어도 이 옆에까지는 어차피 지금 아직 살이 타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요런 데를 붓을 완전 세워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런데도 다 붓을 이렇게 세워서 붓을 세워서 세워서 이 테두리를 메꿔주지 않으면 여기 먼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촘촘하게 잘 이렇게 해줄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이제 붓을 다시 제대로 잡고 이번에는 토끼 표면 먼저. 토끼 표면 먼저. 아까 탑젤을 흰색 부분에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먼저 발라주시고 이제 나머지로 우리 그냥 손님 손톱에 탑 바르듯이 나머지 부분 잘 타지 않게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기포가 꼈다 하면은 붓에서 완전 젤을 다 빼시고 그 틈이 있는 방향으로 쓸어내리시면 기포가 빠지거든요. 만약에 기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게 발라가지고 입체감 이렇게 다 살려준 상태에서 큐어링을 30초 해주시면 이제 미경화 젤이 안 남기 때문에 요런데 만약에 뭐 먼지가 끼더라도 붓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 맞아요. 리커버 탑젤 이제 안 나오지요. 아 진짜요? 리커버 탑젤이 금이 잘나요? 혹시 리커버 탑젤 밑에 칼라를 바르신 다음 바로 쓰셨는데도 그래요? 그렇지 않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리커버 탑젤이 리커버 탑젤을 바르면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면은 아직까지 깨지는 건 못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토끼가 마무리예요. 잠깐 하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아, 나 너무 귀엽잖아요. 지금 오늘 두 마리. 귀여워. 오늘 두 마리나 벌써. 저에게 컬렉션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니니즈 컬렉션. 니니즈 컬렉션. 두 번 발라서 그러신 거예요. 네, 한 번 바르시면 만약에 두 번째 위에 더 바르시고 싶으시면은 샌딩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괜찮거든요.
다음에 하트를 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저희 화이트 진짜 좋아요. 발색이 되게 잘 돼요. 원굿입니다, 여러분. 원굿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비칩니다, 여러분. 그거.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남은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보관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안녕. 오늘은 안녕. 저같이 이렇게 열심히 쓰시면 금방금방 없앨 수 있어요. 원 플러스 원. 그럼 완전 좋죠. 지금 이벤트 할 때 재미있어서 쓰시면 저처럼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볼을 색칠했고 하트를 색칠했던 FW106번 붉은색 칼라예요. 샌딩에서 발랐는데 깨져요? 그러면 젤 클렌저로도 한번 닦아주세요. 알콜 말고 젤 클렌저. 그다음에 하트도 이거 크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듬뿍듬뿍할게요. 와, 근데 이거 컬러 예쁘죠?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게 원색 레드가 아니고 되게 오묘한 레드인데 되게 예뻐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요. 하트 할 때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탑 젤도 방금 컬러 젤에 반 정도 올려주시고 제가 아까 가루를 이걸 그냥 원콧인데 그냥 이 위에 할게요. 가루를 좀 많이 퍼놨기 때문에 일단 있는 가루로 해줄게요. 이 컬러 하트 진짜 예쁘겠다. 진짜 예쁘죠. 원래 처음에는 이 컬러를 못 봐가지고 형광 주황색이랑 빨강색 섞었는데 되게 안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색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칼라 너무 많으니까 가끔 칼라 선택에 약간 오류가 걸리는 거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칼라가 예쁜 게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모자랄 땐 이렇게 가루 좀 더 넣어주시고 눈 파우더 이거 할 때 약간 요리하는 기분으로 해요. 반죽하는 기분. 맛있는 거 만드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잘 비벼서 그리고 이 비비는 것도 손님들 보면 되게 좋아하세요. 뭐 하는 거냐고 되게 궁금해하시고 되게 뭔가 신기해 할 것 같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렇게 젤 내일 받으러 오면 막 이렇게 통이 있는데 여기서 막 반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형은 이렇게 땅땅하게 잘 이렇게 안 되는 정도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도 이번에 또 열리라는 우드 스틱으로 하트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 반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적당량을 퍼주실게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네. 하나의 질문이 되는데 네. 손재주가 없는데 네일을 네. 해도 될까요?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라고. 손재주는 당연히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없는 것보단 좋아요. 근데 이게 연습량이라는 거를 진짜 무시를 못하기도 하고 결국은 본인 스타일이라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센스라는 게 없어도 외워서 그걸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연습으로 충분히 발전시키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한번 그냥 취미삼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일적으로 다가가시지 말고. 다음에 이것도 이제 똑같이 저는 플랫 브러쉬 쓸 거예요. 그래서 반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약간 역삼각형 물방울 같은 거를 조금 이쪽 가운데가 왜냐면 하트가 뾰족한 게 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약간 몇 도일까요? 45도 정도로 올려준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또닥또닥 저는 좀 벽면부터 치는 걸 좋아해서 모양 먼저 잡아주는 걸 좋아해서 옆면 먼저 잡아주시고 표면을 펴줄게요. 선생님이 내일 배우면서 느끼는 건 미술학원 다녀야 하나 하는 고민일 때가 많아요. 아 근데 미술하면은 당연히 좋은 건 있어요. 저희가 사실 미술을 전공했는데 아~ 아무래도 조금 플러스 되는 요인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아무래도 확실히 배운 게 그림이다 보니까는 근데 내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림 안 배운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만져줬으면은 또 반대쪽 올려줄게요. 지금 이렇게 반쪽알이 올라갔거든요. 아 귀엽다. 근데 이 컬러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 이거 완전 하트를 위해서 태어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아, 조금 지려요. 어? 지려도 전 만지는 걸로. 이렇게 반쪽을 이제 대충 얼추 그냥 비슷한 위치에 올려주시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요. 양쪽이 슬프지만 이동을 하면서 조금 만져줄게요. 근데 제가 순식간에 하트가 뿅 하고 나오네요. 아크릴로 하면 사실 좀 더 빨리 끝나는데 하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빨리 끝나긴 하거든요. 대신 이걸로 하면 더 예쁜 내가 약간 원할 때까지 좀 주물럭거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운데 모양이 나는 조금 더 움푹히 파였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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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렇게 파였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네. 우드스틱의 뾰족한 부분으로 여기를 위에서 아래로 당겨줘서 이렇게 조금 쓸어주세요. 네. 이렇게 쓸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삑 튀어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붓으로 또닥또닥 또닥또닥 들어가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아 선생님께서 이거 컬러가 키티 리본에 딱 맞을 것 같다. 그쵸 완전 예쁘죠. 이거 진짜 엠보제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 컬러. 선생님도 순간 같이 놀랐다고 옆구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하트 만드시면 되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조금 이거 라인에 타지 않은 평평한 평행을 유지하게끔 해주셔서 큐어링 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30초에서 1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세상에 싫은 옷을 들어가. 아 맞아요. 진짜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캐릭터 다 그렸는데 내 손 여기에 닿아서 이렇게 검은색 싹 어! 했는데 이제 라인 다 번져 있고 막. 근데 앞에 손님 있으면 욕도 못하고 상상하기도 싫다 진짜. 여기 글씨 쓰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근데 여기서 마무리도 되겠죠? 아, 별반 선들 해주셔도 돼요. 글씨 쓸까요? 글씨. 아, 요 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에 꽉 차게 해주셔도 생활하는데 전혀 한 개도 안 불편해요, 진짜로. 이렇게 약간 좌우로 좀 큰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손님한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손에도 있었거든요. 그다음 뭐 글자 같은 거는 저희 사실 영주쌤이 정말 글씨는 제일 잘 쓰시는데 레터링이 신이신데. 그다음에 화이트 요거 이제 요런 얇은 거 해주실 때는 마찬가지로 붓은 조금 팔레트에 덜어서 가장자리에 묻혀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뭉치지 않게 붓에 고루고루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펜싱제를 묻혀주시고 지금 오늘은 러브 하트니까 러브 할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L부터 쓴다는 생각 편견은 버리시고 가운데 있는 글자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 먼저. 왜냐면은 L부터 쓰다 보면 E가 모자랄 수도 있고
이렇게 5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5를 먼저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동그라미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글씨가 잘 잘 되네. 잘 우와 뭐 우와 진짜 원이 오 다음에 여기다. 왜냐면 오를 먼저 해줘야 L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L, O 다음에 E는 이제 가장 쉽게 쓰시는 게 그냥 이렇게 세 개, 세 줄 먼저 그리시고 세로 줄 한 줄 뿅 이렇게 이어주시는 게. 아, E가 좀 밖으로 나갔네요. 요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냥 나가는 건 이해해주세요. 아까 맞아. 선생님이 그 라인 이거 탁 했을 때 얘기하니까 아 최악이야 소름이라고. 진짜 너무 싫어요. 아 생각하기도 싫어. 근데 저 이거 그릴 때 많이 했어요. 그지? 여기 손 여기 쓰는 거. 욕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 정말 정신수양하는 기분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가 조금 에러이긴 하지만 요것도 이제 칠해주실 때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여기에 젤이 다 고여요. 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푹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붓에 젤을 안 묻힌 상태로 펴서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조금 피고 이쪽은 내려주고 하시면서 이쪽 이 뭉치는 하트에서 빼주시면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좌우 다 세워서 여기 이제 살에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붓 좌우로 세워서 쓸어주시고 이쪽도 좌우 세워서 쓸어주시고 평평한 데 발라주시고 뿌리 엣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큐티클 라인 이렇게 해서 요런 데는 그냥 이렇게 이어주셔도 돼요. 입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붓이 계속 걸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해주시면 끝납니다. 30초 할게요. 아트랑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네! 밍크 사라센 네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오늘 오늘 발매된 제품이어서 네. 사라센에서도 입고가 될 겁니다. 네,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요. 네 완전 핫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MK13번부터가 이번 칼라인데요. 역시 겨울에는 밍크죠? 네. 요렇게 약간 푸른 기도는 쿨그레이고 소라색 같은 보라색 그 다음에 소라색 그 다음에 빛대색 이거 진짜 예뻐요. 요거 연 핑크색 요거는 약간 아이보리빛이 나는데 펀은 민트색이랑 핑크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6개가 몬스터 시리즈예요. 저도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신상이 나왔구나 라고 했는데 너무 예뻐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렇게 하면 이제 매끈매끈하게 요렇게 오늘은 많이 보여드렸네요. 요렇게 아이고 알찬 방송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 요렇게 세 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꼭 해보세요. 진짜 꼭 해보세요. 기존색? 아 기존색 기존색은 12개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색은 없고 숑숑숑 여깄다. 요렇게가 MK1번 요거는 약간 아이보리 같은 누드 같은 커피색 같은 색이고요. 요거는 아까 핑크보다 조금 더 인디핑크 쪽에 가까워요. 약간 살몬핑크. 요거는 회색 퍼가 들어있는 민트고요. 요거는
약간 푸르기 도는 퍼가 들어있는 연한 컬러고, 요거는 요 컬러와 비슷하지만 명도가 오. 달라요. 에이. 명도가 다르고, 요거는 회색, 요거는 예쁜 진한 핑크. 이제 요기 계통은 애니멀 프린트 같은 거나 뭐 호피 뭐 이런 거 하실 때 좋은, 땅이다. 니트 이런 거 하실 때 좋은 진한 푸른빛, 카키빛, 올리브, 커피색, 마호가니 이렇게 12가지 컬러가 지금 있어요. 5번 요거는 핑크색이랑 약간 소라 같은 보라색이 들어있는 퍼예요. 그래서 요것도 예쁘답니다. 지금 행사하고 있고, 이제 사라세라 입고 되면 많이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요, 여러분. 네, 부탁드립니다. 색상이 좀 진해진 것 같아요. 아, 퍼가 조금 더 진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트 한 번 더 보여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보여드린 아트는 스카피 2D, 스카피 3D, 그 다음 하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사라센에서 또 방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시까지 또 다양한 이벤트, 1+1, 2+1 이벤트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오늘 아트는 어떠셨나요? 스카피 귀여운 토끼 아트 만나보셨는데, 연습 한번 해보시고 손님 손에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